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 이제 팔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언급해 드렸던 요 피터 빌락이라는 디자이너를 지금 한번쯤 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요 피터 빌락이 만들었던 작업 중에 그레타 산스 외에 오늘 소개해드릴 어, 타입은 이 히스토리라는 타입입니다. 어, 히스토리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요. 기존인 서체와는 좀 다르게 좀 상당히 장식적이고 그리고 제목용 즉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불려질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번 좀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이 서체는 기본적으로 이 글자도 쓸수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서체의 색깔도 바꾸거나 또는 음, 지금처럼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좀 꾸며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죠. 여기 지금 보시면 글자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글자들이 바꿀 때마다 다른 서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서체에다가 다른 서체가 합쳐져서 훨씬 더 풍성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을 또 추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데코레이티브한 서체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21가지 옵션을 통해서 추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글자 형태를 가변적으로 어, 변화를 줄수 있는 요 서체가 오늘 제가 소개해 줄이그 히스토리라는 서체입니다. 음, 근데 요 제목은 왜 히스토리일까요? 어, 그런 이유를 대짚어 가면서 한번 어, 차근차근 이 글자를 글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요 시작에 앞서서

어, 내용을 좀 이야기 앞서서 먼저 요 글을 하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 글은 지금 피터 힐락이 그 히스토리라는 요 글자를 만들면서 어, 떤 변화가 있을 까한 2년 뒤에 쓴 글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어, 글자고요 2008년 이후에 2년 뒤에 2010년도에 요 히스토리 오브 히스토리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가변적인 폰트를 만들고 나서 어떠한 그런 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또이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어떤걸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는 에세이라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할 거는 그럼 왜 이렇게 아까 봤던 가변적인 형태를 가지는 폰트를 왜 히스토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어, 처음에 이 사람 피터 빌락이 얘기하기에 앞서 타입 어, 디자인, like many disciplines, has often been driven driven by technology,라고 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 음, 디자인도 다른 디자인 분야 마찬가지로 기술의 어떤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each wave of change in printing technology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인쇄 기술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 이런 새로운 접근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히스토리라는 글자를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in the 18th century 있죠. 18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페이퍼 메이킹 즉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페이퍼 메이킹이라고 해 가지고 재지나 또는 잉크라고 해서 이 잉크와 용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글자가 아주 혁신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new typeface with much higher contrast between the thin and thick 트롤그라드 있죠. 그래서 아주 두껍고 얇은 어떤 변화가 있는 서체를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앞서 한번 걸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통 영미권 서체를 우리가 보게 될때 크게 이네가지 이름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가장 오래된 계열의 스타일을 올드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변적인 그 상태를 트랜지셔, 트랜지셔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타입을 모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는 타입들을 이집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어, 우리가 처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언급했던 지금 1 8세이니까 18세기에 있는 폰트는 여기 모, 모던에 가까운 폰트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 서체를 지금 피터 빌락이 언급을 했습니다. 모던이라는 이 계열의 서체. 그래서 아주 가늘고 두꺼운 게극 대비로 존재하고 있는. 타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왜이 타입은 만들어질 때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서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15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영미권의 서체는 이런 식의 서체를 썼어요. 올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펜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쓰게 되는데 어, 이때는 우리가 납팔자에다가 이렇게 그 납을 배경을 깎아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가늘게 만들기 힘들겠죠. 생각해 보시면 깎아야 되니까. 배경을 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남겨진 그 형태가 자칫하면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아주 가늘어진 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계열의 스타일을 올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게 글자,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 관련된 웹사이트인데요. 메탈 인그레이비라고되있죠 그래서 금속을 조각을 해서 만들어진 서체고 주로 1500년도에 이런 서체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게라몬드라는 서체고 가장 유명한 서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납을 파면서 디자인했던 요 메탈 인그레이빙 방식에서 리소그래피라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도입이 이제 금진적으로 많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리소그래피는 뭐냐면 이제 석판 하나, 동판 하나, 에이칭처럼, 이제, 이제 우리가 판화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납을 부식을 시켜서 글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아주 가는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 그 부식을 통해서 그 라인만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가는 어떤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올드 스타일에서, 1500년대 올드 스타일에서, 트랜지션을, 가도기를 거치고, 모던이라고 말하는 1800년대 18세기 서체 1900년대라고 해야 되겠죠. 18세기 서체는 아주 가늘고 두꺼운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극 대비를 이는 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런 리소그래피 기술이 등장해서인 것도 있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서체 강의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늘고 두꺼운 이런 어떤 차이를 이용한 그런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요렇게 지금 그런 리소그래피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 동판, 석판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 금속을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서체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 가도기를 겪으면서 점점 이 스트레스도 어때요 요렇게 기울어졌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바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얇은 거와 두꺼운 거에 아주 극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돈이란 서체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힘든 서체입니다. 즉그 기술이라는 것은 이 리소그래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서체가 아주 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더 에이틴 센츄리아가 있죠. 18세기에는 지금 어, 페이퍼 메이킹과 인킹의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서체가 개발됐고 하이 컨트라스트라고돼 있죠. 그래서 극대비의 폰트가 만들어지는 게 18세기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폰트를 보면은 아한 1900년 정도에 어, 사용됐구나. 1800년 1900년도에 사용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점점 기술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 뭐냐면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능력보다도 기술적인 게더 입받침되지 않으면이 타입 디자인은 형태가 발전할 수가 거의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또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더 인트로덕션 오브 펜톤 그래픽이 되죠 이 펜톤 그래픽의 새로운 어떤 그 발견으로 인해서 어또 19세기에는 새로운 또 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펜톤 그래픽은 이런 어 형태를 말하는 게 펜톤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트를 그리고 있는데 하트를 그리다가 오른쪽에 더큰걸 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사이즈를 그릴 때더큰 사이즈를 따라서 그리는 이런 방식을 펜톤 그래픽이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서체를 하나를 만들면 더 두꺼운 걸 만들 때는 새로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작은 걸한 번만 그려도 큰걸 동시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작업량도 속도가 빨라지고 서체의 패밀리 즉 라이트 레귤러 볼드 또는 사이즈도 8 포인트 10 포인트 뭐20 포인트 이런 폰트의 사이즈도 다변화된 형태를 만들 수 있, 있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팬톤 그래프가 도입되고 이제 이런 식의 벤톤사에서 개발한 펜톤 그래프라는 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서체를 깎아가지고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어떤 19세기 이 펜톤 그래픽과 이런 벤톤사의 그래픽이 개발됨으로 해서 훨씬 다양한 19세기의 폰트는 어, 보시면 유머러스 베리에이션 오브 타이페이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수, 수많은 종류의 어, 글꼴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혹시 썼던 또는 직장에 서 썼던 이런 다양한 폰트가 불가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의 집밖에 어 표현을 못하는 그런 기술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도구들이 발달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의 글꼴도 같이 쓸 수가 있고 그 패밀리의 개념도 그 숫자의 다양성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풍족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진은 그 매트릭스라고 해서 자모를 매트릭스는 자모라는 뜻인데 각각 여기 보시면 그런 그 팬톤 그래픽을 통해서 깎은 형태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도 7 6 5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같은 오가 있는데 크기가 다르죠. 이런 다양한 크기들을 한 세트에 이제는 무한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고. 수식까지 어떤 그 사이즈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서 타입이 훨씬 더 다양성을 갖게 된 거였죠. 음,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글자가 점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지금 두꺼워졌다가 점점 가늘어지고 훨씬 더 이런 가는 형태의 글꼴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들은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졌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음,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인더 미드 20이라고 돼 있죠. 20세기 중반에는 어답션 p 어브 포토 컴포션이 되 있죠. 그래서 사진 식자의 발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다양한 형태의 그 크기의 글꼴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이 포토 컴포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포토컴포지션은 그렇게 그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진기로 빛을 쏘아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다양한 사이즈를 아까 펜톤 그래픽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이즈의 글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즉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히스토리 오브 히스토리의 에세이를 쓰면서 피터 빌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서체의 어떤 자족이나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형태도 훨씬 더 다양한 극대비의 어떤 굵기를 가지는 폰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st recently the personal computer has 이죠. 그 퍼스널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레타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wave, 어, new wave를 이끌어냈고 그 새로운 어떤 폰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훨씬 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이런 그 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컴퓨터가 이제 타입 디자인에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 1984년도 정도부터 이제 애플 맥킨토시 2가 보급되면서 이런 타입 디자인도 진일보하게 되는데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한 문장에 그동안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중반, 최근에까지 왜 이런 기술적 변화를 통해서 글꼴이 어, 바뀌고 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 이 히스토리라는 이 작업인데 이 작업도 지금 보시면 여기 수십 가지 폰트의 어, 형태가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21가지 기존에 있는 서체들의 모양을 재조합해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이런 폰트거든요. 상당히 재밌죠. 지금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서체를 더 꾸밀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형태를 계속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즉 레이어링 방식으로 글꼴이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그러한 그 폰트인데요. 어,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 지워볼게요. 너무 어, 복잡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 어, 서체가 만들어지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이 히스토리라는 폰트는 사실 19세기에 여기 보시면, It's beginning can be traced to the early 1990s when I experiment 텐티드 위드 데코레이티브 레이어링 시스템에돼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1990년대에 레이어링 시스템을 장식적인 레이어링 시스템을 어떤 실험할 때이 히스토리라는 요 서체가 어떤 모티브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방식은 지금 19세기에 여기 여기 보시면 투스칸이라는 요 타입을 어떤 영감을 받아서 피터 빌락이 만들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서체들은 기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점점 서체들이 발전을 했다면 이런 식의 이제 투스칸 타입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훨씬 더 장식적인 형태가 풍족하게 만들어지죠.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들은 어때요? 점점 글자의 형태가 어, 기술적 도구의 변화에 의해서 아주, 아주 작은 미니멀한 어떤 두께나 어떤 자족의 변화를 가졌다면 1 9세기의이 지금 보시는 이 투스칸이라는 이 타입 페이스는 그 밑에 이 세리프가 다양한 장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패밀리라고도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어떠한 장식적인 표현이 서로의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면서 발전을 하는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무려 19세기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제가 한번 투스칸 타입을 한번 찾아를 봤는데. 요게 이제 그 투스칸이라는 타입의 시초예요. 이렇게 나무를 조각을 해서 서체를 만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형태의 모양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상당히 어 장식적인 형태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근데 쭉 보시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피터 빌락이 쭉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장식적인 변화를 이제 자기도 현대적으로 한번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토리란 타입을 어 만들기 전에 그 시초가 되는 게요 서체인데, 이게 데코레티카라는 서체입니다. 어 조금 이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데코레티브라는그 단어에서 온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코리카는 이 19세기에 나온 이 투스카이나 서체를 영감을 받아서 조금 더 어떤 그 굵기나 어떤 크기 변화 외에도 외형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체를 개발을 했던 거예요. 1994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피터 빌락 이런 실험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데 이 형태의 근원이 아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테 소개시켜주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폰트와 되게 유사하죠. 그쵸? 이 히스토리 어떤 출발점이 되는 모태가 되는 서체가 이 지금 데코리, 데코레티카라는 서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투스칸처럼 투스칸의 밑에 이런 어 세리프가 점점 다른 모양을 가지는 정도의 변화를 겪지만 데코레티카는 아웃라인이 점점 가늘다가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졌다가 두꺼워진 거 안에 가는 헤어라인 서체가 다시 쌓여지게 되면서 훨씬 더 복잡하게 그 우리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쓰듯이 계속 계속 쌓이면서 서체가 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따르고 있죠, 그렇죠? 그 방식은 지금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히스토리 폰트에도 소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히스토리 제가 요 만든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요 서체에 쓰이고 있는 레이어가 총 04번, 07번, 12번, 13번, 14, 15번, 예, 16, 17번. 아, 스냅챗 로고. 그쵸, 뭐, 스냅챗 로고랑 또 되게 유사한 점들이 있네요. 그쵸? 그런 식의 어, 한 8가지 레이어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럼 요게 더 늘어날 때마다 더 복잡해지겠죠? 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d e c o r t i a 라는 서체도 결합되는 가짓수에 따라 훨씬 더더 장식적으로 바뀌는 폰트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체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왜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이런 실험들이 가능한 게 진거예요. 근데 이제 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the most historians and designers regard this period with honor and many history books call e d the t y p e face, 예를 내 있죠. 서 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지금 19세기 이 투스카니 서체는 상당히 피터 빌라한테는 자극이 됐지만 어떤 타입 역사가나 디자인한테는 좀 개기스럽고 좀 어글리하고 좀 여기 보시면 좀퇴폐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냥 어, 장식이야라고 치부를 하고 그렇게 조명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터 빌라가 생각이 좀 달랐던 게 I found Tuscans very charming and inspirational 있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 투스칸이 상당히 자극적이었고 영감을 주는 서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극을 받아서 이데코레티카라는 지금 보시는 이1 9 9 4년도에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 작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오늘 보여주는 이 히스토리아라는 폰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쫙 읽어보시면 무려 20년 전부터 이 작업을 구상을 했던 거죠. 피터 빌라기. 어, 지금 보시는 이 히스토리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10년이 됐던 거고요. 이, 이 데코레티카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강, 피터 빌락 작업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구상 단계부터 이어진 프로젝트가 이 히스토리라는 요, 오늘 소개해드린 폰트입니다. 어, 재밌는 건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감을 받아서 어, 형태를 확장을 시켜왔는데요. 자, 여기 하나 읽어볼게요. years later 2002라고 되어 있죠. 2002년 이후에 더 프로젝트 o 건 e 트위스트 o k 라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은요 데코레티카 라는 요 프로젝트가 약간 이제 약간 빅 있게 좀 틀어지게 돼요 좋은 의미로 뭐냐면 이제 가변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as i worked on a 어, proposal for the twin city typefa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트윈시티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타이페이스를 디자인하면서 요 데코레티카라는 요 작업의 어떤 이런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약간 변형되면서 응용을 하게 됐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오늘 한 가지 지도를 좀 보여줄 건데 이 트윈 시티라는 건 뭐냐면 미니에 미니어 미니, 미네소타주라는 미국의 그 중부 지방에 여기 흐르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는 요 공간에. 그두 도시를 의미합니다. 를그 미니에폴리스와 세인트폴이라는 이두 도시가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마주보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주를 의미하는 이 트윈시티라는 이 닉네임을 활용을 한이 도시를 위한 서체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하게 돼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서울 한강체나 뭐 예를 들어서 서울체를 개발하라 이런 어떤 프로젝트와 진배 없겠죠. 그렇죠이 프로젝트에 이제 피터 빌락이 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가변적인 그런 뭔가 확장을 할수 있는 이런 데코레티브한 타입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 트윈시티 타이페이스를 할때 이런 어떤 확장을 가지는 이런 폰트를 한번 가지고 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지금 피터 빌락은 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새로운 어떤 글꼴을 소개를 해주기보다는 어. 잘 보시면 여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내용들 보시면 어그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서체가 이렇게 그 두꺼웠다가 점점 가늘어지고 극대위를 이루는 모던한 타입으로까지 이렇게 변주가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어떠한 공부를 또 자기도 해보고 그런 그 중에서 이런 19세기의 장식적인 서체도 영감을 받아서 데코레티카라는 폰트도 만들고 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되게 가졌나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체가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굳이 새로운 서체를 만들지 말고 그런 다양한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있는 서체를 골라주거나 좀쓸수 있는 걸 통해서 그런 시스템만 만들게 되면 그냥 그거 자체를 새로운 타입으로 또는 글꼴로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쭉 보시면 이 트윈시티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피터 빌락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많은 어떤 서체 이름이 있는데요. 어, 지금 피터빌락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 트윈시티를 위해서 서체를 제안할 때 새로운 폰트를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서체를 그냥 쓸수 있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라 생각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서체를 클릭하면 보통 여러분들 인디자인이나 뭐 윈도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헬베티카 퓨트라이 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그냥 히스토리라고 이름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게도 우측 상단에 이 캘린더 시간, 즉, 지금은 오늘 2018년도잖아요. 그쵸? 10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거나, 일자가 바뀔 때마다, 내가 만든 서체가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네소타주에서 이 서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서, 미네소타주가 계속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서체를 계속 이렇게 어,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읽어 볼게요 음그 instead of proposing one new typeface for saint paul and minneapolis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minneapolis와 saint paul 그게 twincity 거든요 이 twincity를 위한 새로운 타입을 제안하는 대신 I presented the idea of the, a typeface system 이라고 해서 나는 사, 차라리 어떤 글자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걸 어, 생각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히스토리라고 명칭을 했고, 그래서 사용자는 쉽게 히스토리라는 글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글자는 사실 글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랩탑에 있는 서체들을 시간대별로 새롭게 제안을 하고 쓸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체의 가장 큰 재미는, for example, one day it would, would use the form of c a r a m o n d a t e 어느 날은 계라몬드의 형태를 가지다가, but the next day 다음 날에는 when you open the same d o c u m e n t 있죠. 당신이 만약 똑같은 문서를 열었을 때그 서체의 모양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토리라는 폰트로 이렇게 어떤 본문을 타이핑하면 다음에 그 서체 의 문서를 열게 되면 다른 모양으로 그 서체 그말그 문서가 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상당히 어, 좀 지금으로 보면은 되게 혁명적이죠, 그렇 이런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어, 서체의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서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의 타입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2002년도에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한계 때문에 이 시도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 대신에 그 여기 보시면 네테로라는 어, 디자인 그룹이 만든 요 트윈시티라는 서체가 그냥 그 언급이 돼 버렸어요 요 서체가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피터 빌락은 그 트윈시티 서체가 어 역사적인 서체의 변화에 의해서 서체를 골랐다면, 이 트윈시티를 새롭게 제안한 레테로의 작업은 온도나 기후 또는 바람의 세계에 의해서 서체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글꼴을 제안해 줬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이 어 레테로 그룹도 상당히 어혹 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타입 디자이너들 그룹이거든요 이거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쭉 보시면 어때요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히스토리 즉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역사의 근거에서 쭉 내려오는 수식까지 형태의 글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죠 올드 스타일도 있었고 트래디셔널 모던 이집션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형태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 트윈시티는 이렇게 어, 새로운 서체가 아니라 이런 수식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다양한 서체를 언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서체를 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채택은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터 빌락이 이렇게 데코레티카도 만들어 보고 어, 히스토리가 원형이 되는 이 트윈시티라는 타입도 만들어 보면서 서체가 과연 이런 어떤 확장성을 가질 때 역사라는 어떤 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1990년대부터 하게 된 거죠 한 20년 전부터 근데 이제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보시는 요 히스토리가 오면서 이런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전에 의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체를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체를 꾸밀 수 있게 우리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더 어, 새롭게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음, 생각보다 어떠세요? 좀 재밌죠, 그렇죠? 상당한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몇 개를 한번 또 다시도를 다시 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도 서체가 꾸며질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또 서체를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방식으로 어, 정말 신기하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를 한번 해볼게요. 어,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거의 뭐 아주 장식적인 극단까지도 갈수 있고 미니멀하게도갈 수가 있네요, 그렇쭉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데 이러한 다양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히스토리라는 요 서체를 이제 만들어봤는데 2004년도에 스케치를 하게 돼요. 지금 보는 이 작업은 2008년도에 이제 이미 이제 개발된 상태의 서체인 히스토리고요. 2004년도에 그 초안이 이렇게 레킹에다가 이렇게 낙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아까 봤던 이 데코레티카도 그렇고 이 트윈시티라는 타이페이스도 그렇고 글자를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꼴이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도 해야 되고 역사적인 어떤 이유도 가져야 되고 다양한 고민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히스토리를 서, 스케치하면서 피터 빌락이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히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이 트윈시티 타입을 보시면 1453년도 서체부터 2002년도 서체 그냥 리니얼하게 이렇게 수직으로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그냥 다 섞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그냥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키는 짬뽕 메뉴처럼 그냥 다 섞여 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역사의 어떤 시간성을 가지지 말고 그냥 모든 시간대가 하나로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아까 데코레티카 같은 그런 서체도 있고 아주 미니멀한 그런 산세리프도 있고.

이 히스토리라 폰트의요 시초가 드디어 2004년도에 시작이 됐단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이 좀 어렵거나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한번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I started working more intensively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런 컨셉을,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어, 레이어링 레터 폼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가지는 레터 폼, 글자를 만드는 레이어 글자를 만드는 아이디어였고요. 그것은 서로 간의 어떤 리컴바인, 서로 간의 재결합 또는 결합을 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체는 뭐 게라몬드면 게라몬드 또는 트래지셔널 모던, 이집션 이렇게 분류가 됐다면 이네 가지 그냥 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컴바인 될 수는 없을까? 왜 서체를 그냥 역사의 어떤 그런 이유만 가지고 분리해서만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피터 빌락이 그냥 섞어서 만들 수 있는 폰트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서체가 이제 히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리컴바인이라는 단어 같아요. 재결합을 할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재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자의 어떤 넓이가 너무 넓었다, 줄었다 또는 길었다 이렇게 제각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한번 글자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게도 서체가 있는데 다양한 크기가 글자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글자 하나를 쓰게 되면 넓이가 h 여기 보시면 넓이가 한 대략 요 정도 느낌이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글자를 붙이려고 하면 그 H와 거의 똑같은 높이와 넓이를 가져야지만이 계속 쌓이겠죠, 그쵸?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피터빌락이 그렇게 되면 이런 다양한 역사성을 가진 의미 있는 형태들이 하나의 화면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I kept adding new style 있죠? 나는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계속 더할 때마다 모든 그런 어, 스타일을 계속 더할 때마다 어, head-to-head-to-use the same proportion이야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비율을 사용을 해야 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새로운 어떤 형태들 계속 쌓일 때마다 지금 똑같은 넓이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음, 자 여기 보시면은 I could keep adding more and more styles, which would take more and more time이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들이 그 붙일 때마다 글자들의 어떤 넓이와 높이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힘든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들의 높이나 넓이들을 최대한 어떤 가장 최적화된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아무리 몇 개가 쌓이더라도 복잡하지 않게 재결합할 수 있는 방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최종 결합하는 개수를 21가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i finally decide d to limit the number of styles to 221 이쪽에서 맥시멈의 그런 결합되는 개수를 이렇게 21가지 요 세트를 구하게 됐고요. 요 21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들 타입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21가지란 요 숫자는. 어 약간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고른 숫자긴 하지만 그거는 as it reflected the 2 1 t century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21세기를 뭐 반영한다라고 좀 자조 섞인 좀 유머를 좀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21세기를 의미하는 개수로서 21가지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어, 서체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 했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based on a skeleton of Roman inscription capital. inscription 이라는 거 뭐냐면, 어, 돌에 새기는 그런,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게, 어, 로마 자 서체가 가장 기본 뼈다가 됐다고 하네요. 즉, 요걸 의미하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보이죠? 요거를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하나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걸 바탕으로 히스토리 인클로더 21 레이어로 돼 있어요. 21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어, 식의 어떤 그, 그 돌에다가 새긴 이런 방식을 인스크립션 서체를 말았는데요. 우리가 말한 그 트라이안이나 서체도 이렇게 돌에서 새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아주 가늘고 그 뼈대 자체가 상당히 어때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우아하죠. 그렇죠 이런 어떤 성, 서체에서 첫 번째 요 형태를 가지고 왔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각각의 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폰트 형태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총 21가지를 결합을 해서 이 히스토리라는 폰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쵸?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이죠. 그쵸? 그리고 디자인에 앞서서 좀 글자 역사를 좀 알지 않으면 이런 작업은 좀 시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Based on the Skeleton of Roman Inscription Capitals, History includes 21 layers. 21가지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구요, 히스토리 라는 폰트는요. 그리고 21 independent typefac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가지 독립적인 글자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21가지 다른 서체가 모여 있는 거야, 사실. 요 발상은 아까 읽어 드렸던 요 트윈 시티에서 나와죠. 그렇 여러 가지 서체가 하나의 폰트에 담겨지면 어떨까라는 이 발상이 여기에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렇 무려, 무려 20년 전의 생각이 구현이 된 거예요. 그쭉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 어, 21 independent type face which shared width and other metric data. 그쵸?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어, 21가지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여기 위스와 그 넓이와 매트릭, 그러니까 수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결합을 할때 한쪽은 미터법을 쓰고 어떤 건 센티미터를 쓰이러면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스가 하나는 뭐 천, 하나는 십이에 버리면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얇고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넓이와 단위를 어떤 통일화 해가지고 재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서체를 좀더 현대적으로 복원을 했다는 뜻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게 조금 영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 위스는 뭐냐면 타입에서 위스는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m 자를 기준으로 여기 m을 우리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m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자는 그쵸 근데 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 하나의 칸을 천이라고 불러 천이라고 부르는데 이천 유닛당 m자 같은 경우는 944가 갖고 나머지 28, 28은 좌우 이렇게 간격이 이제 남겨져 있어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커닝도 가능하고요. 글자와 글자까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공간이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간이 여기 보시면 이제 w 때는 가장 넓이가 크죠. 1000이었다가 i일 때는 278 아주 작아지죠. 그리고 f일 때는 556그 다음에 e일 때도 이렇게 556 이렇게 해서 각각 가변폭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변폭을 가지게 되면 만약에 w i f 를 결합하게 되면 지금 요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21가지를 이 역사적인 이런 좋은 폰트들을 골라내면서 이 피터 빌락이 위스 넓이를 통일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아까 봤던 서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위스가 1000이고 얘는 만약에 500이었다 이래버리면 결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어떤 결합을 할수 있는 레이어링을 할수 있는 공통된 넓이를 설정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다는 게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보시면 어, share with 라고드 있죠. 넓이, 폭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정보가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21가지 다른 글자의 형태들이 하나의 글자를 완성할 수 있게 재결합이 될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히스토리라는 폰트는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an infinite number of unique style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십 가지 다양한 새로운 폰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 지금 제가 계속 뭔가를 에딩 d 드하고할 때마다 서체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수십 가지 폰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오른쪽에 요 A 형태, 요 A 형태들이 전부 다이 히스토리 폰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폰트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단조로운 세리프도 만들어지고 이집션도 만들어졌다가 아까 봤던 그 컨트라스트가 심한 그런 보도니 계열의 서체도 만들어지고 장식적인 폰트, 아까 투스칸이나 폰트에서 봤던 이런 데코레티카 같은 장식적인 폰트도 다 품고 있어요. 이런 수십 가지 방식을 다 걷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히스토리안 폰트는 21가지가, 21가지의 어떤 만남의 경우의 수에 의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폰트를 자가 생성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터 빌락이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 thus, 그러므로 history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infinite number of unique styles. 있고, 그래서 history는 수십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특이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generative한 어떤 글자라는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식으로서 s u p e r i m p o s i t i o n 이 되어 있죠. 어떤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수십 가지 스타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식으로서 이런 layer의 겹침을 이용을 하는데 어, 그 다양한 겹침의 종류에 대한 소스 음식으로 치면 그 재료가 휴머니스트 르네상스라는 그런 지금 방식의 휴머니스트 즉 가장 인간적인 맛이 나는 그런 형식의 서체 또 트랜지셔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셔널 계열의 폰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스커비리 이런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올드 스타일 폰트 그다음에 이런 모던한 폰트 이집션에 관련된 폰트 이런 각각의 서체들이 다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크그 시대의 그런 서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이크의 서체 스타일, 수십 가지 스타일, 또 그로테스크한 스타일, 그리고 19세기 어떤 버네큘러한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19세기의 버네큘러한 스타일은 뭐죠? 19세기의 버네큘러한 타입 디자인 한번 찾아보면, 예, 여기 나와있네, 그쵸? 이렇게. 이런 식의 서체들을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계열의 어떤 서체들 19세기의 어떤 버네큐란 서체들도 품고 있네요 그쵸? 보시면 지금 이런 서체들이 지금 히스토리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디지털 타입 그쵸?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런 디지털 타입까지 또수식까지 서체의 스타일이 다한 짬뽕이 돼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이제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어떤 몬스터 처럼 이 서체가 너무 개기스럽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볼때 상당히 재미있는 어떠한 그런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어, 쭉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되어 있고 꼭 아, 그 결합 방식에 이제 의미를 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포 a u 플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으로 생각을 가지고 서체를 그러면 히스토리에서 어떤 식 결합이 있는지를 예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skeleton of letters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요 요첫 번째 가는 이런 아주 가는 서체를 뼈대로 해가지고 하나를 정하고 두 번째 좀더 모던한 서체를 고른 다음에 세리프를 고르게 되면 01 02 08이 결합되면 이런 모양의 서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01 03 17번의 그 소스가 합쳐지면 이런 폰트가 만들어지고요 04 11 14가 합쳐지게 되면 이런 폰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니까 수십까지 결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피터 빌락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확장을 확장성을 가지는 폰트 또는 제너레이티브한 폰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실험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어, 지금 음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이 히스토리에 가장 재미있는 거는 더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트 언 오픈 PDF 파일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히스토리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요런 방식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 또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렇게 히스토리라는 펀트를 보여주는 그 타입 매뉴얼인데요. 여기 수식까지 형식을 쓸수 있는 예들을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다양한 형식의 글자들을 여기 지금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트라이안 또 있고, 02번 서체는 과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03번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총 21가지 서체가 각각 역사적으로 같이 있는 서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 21가지가 수십 가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됐네요. 와 멋집니다, 그렇죠? 어떤 계열은 이런 아주 조그만 부분만 역할을 하고 어떤 타입은 거의 몸체의 몸통을 다룰만큼 많은 영역을 표현을 하게 설정을 해놨고 또 어떤 계열은 장식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각각의 21가지 서체가 자기만의 롤을 가지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하나의 폰트인 히스토리아라는 폰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수십 가지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주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피터 빌락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제 그 결실을 맺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쵸?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두 개가 결합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이게 하나의 폰트에서 이런 수식까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방식으로 결합이 됐고요. 자, 어, 이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게 히스토리 리믹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인디자인 같은 데서 깔면 쓸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인데 지금 봤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할때쓸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리믹서를 다운 받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히스토리 한폰트를 구매하시면 또는 또는 그 그걸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런 소스를 입력하고 굵기나 색깔을 따라서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심지어 색깔도 넣을 수가 있죠. 지금 타이포테크 웹사이트 가시면 일부 기능들은 이렇게 쓸수 있게 이렇게 시험판을 해놨어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타입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결합됐을 때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고 또세 가지 결합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확장이 있고 이렇게 수십 가지 변화를 가지는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게. 신절하게또 웹사이트도 되어 있고요. 리믹서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어, 개발이 잘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유징더 리믹서가 돼 있죠. 유, 유, 리믹서를 사용하면서 아주 되게 재미있고 아주 플레이풀한 어떠한 그런 작업도 할수 있고요. 심지어 이 인디자인에서 히스토리안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업. 어, 프로그램보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음.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봤던 히스토리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그 변화나 표현폭이 상당히 넓은 폰트죠. 그렇죠? 하나의 폰트가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근래 제가 봤던 타입 디자이너 중에서는 이 히스토리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보통 서체들이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또는 좁았다가 넓었다가 이런 변화들은 많이 보였는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스타일, 특히 21가지 스타일이 다 짬뽕이 돼서 수십까지 가지, 수백까지 가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들은 발상은 한 번쯤 해봤었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다듬고 완성도 높은 서체를 만든 거는 거의 피터 빌락이 거의 전무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실들을 지금 오늘 요 내용을 통해서 20년 동안 초창기 였던 아이디어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계속 쌓이면서 품었던 거고요. 피터 빌락 자체도 이 히스토리라는 요 폰트는 가장 오랫동안 만든 자기만의 그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입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히스토리는 너무 재밌는 게어 사실은 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그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그런 타입에서도 얻었지만 밀란 쿤데라의 이 소설인 불멸이라는 이머털러티라고 하는 이 불멸이라는 책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지금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폴리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밀란쿤데라의 이 불멸이라는 책을 통해가지고 지금 피터빌하게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은 만약에 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 퍼스널러티 어떤 개성이나 또는 정체성이 가까와 현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밀라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책에서도 가까와 현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독일의 어떤 시인인 게테와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신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대화법들이나 이야기들 또는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처럼 어떤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갖는 고있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섞여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한 번쯤 소설이나 다른 매체에도 생각을 했을 건데 타입 디자인에서는 피터 빌락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쭉 가게 되면 어,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빌락의 작업은 어, 사실, 피터 빌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장을 가지는 제너레이티브한 타입은, 어, 1 9 0 0년대에또 지금 보시면, 1995년도에 매튜 카터라는 디자이너가 이,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서체도 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죠. 그죠 다만 요거는 이 H라는 기본 뼈대만 갖고 이 세리프가 오는 어떤 개수에 따라서 총뭐 10가지 정도의 변주가 되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방식도 피터 빌라가 맥락을 가지는 어떠한 스타일의 변화를 가지는 어떤 타입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체도 나와 있는 것들을 소개도 해주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4년도에 이 히스토리가 이제 개발되고부터 지금 2008년도에는 이런 체계도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뉴욕에 있는 펜타그램이라는 그 디자인 에이전시에서도 이런 윈초 윈도우에 자기 타입 쓰인 거를 이렇게 찍혀 왔네, 그렇 지금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식으로 히스토리한 폰트가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실제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또는 지금 밖에 상업적인 작업이나 또는 프로젝트에서 쓰이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네요, 그렇죠? 그 지금 보시면 오늘 그 본요 히스토리라는 요 타입은 어, 엄청나게 형태가 다양하죠, 그렇 뭐. 1번 2번이 더하거나 16번 17번이 더하거나 또 1번 17번이 더할 때수식까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해질 수가 있구나 를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으로써 시대적으로 의미있는 폰트들을 분류를 하고 재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까지 이런 작업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잠깐만 더 들어가면 어 제가 요 지금 이요 히스토리라는 타입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오늘은 다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서체를 디자인 그 글자를 디자인할 때 이렇게 어떤 역, 시대의 어떤 역사성을 알고 아네 아, 오랜만입니다. 제 예전에 저 수업 들으셨던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어, 가, 같이 이 방송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쭉 보시면, 서체가 이렇게도 다양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새롭게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합이 되게 재미있게 되고 있고, 제가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즉, 확장성을 가지는 폰트가 이제 2000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챌린지를 받고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가변을, 다양한 형태를 갈수 있는 폰트가 아주 많이 개발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초에 대한 첫 초창기 아이디어가 저는 어떤 작업을 좋아하냐면 이 데드 히스토리라는 폰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한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데드 히스토리도 아까 봤던 피터 빌락이나 메투 카터처럼 기존에 있는 서체들을 짜짓기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그런 개념적인 작업의 폰트예요. 근데 이 데드 히스토리는 지금 보시면 크게 이두 가지 서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어, 어, 마켈라라는 디자이너가 이 타입을 만들었고요. 1990년도에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어도비 어도비에 있는 b a g 라운디드란 폰트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서체, 요 BAZ 라운드라는 요 서체 되게 우리가 한 번쯤 봤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서체, 이런 둥근 둥근한 서체를 하나 했고, 아 반갑습니다. 요 서체를 하나를 했고 지금 많이들 들어와 주시네요. 이렇게 서체를 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센티넬이라는 폰트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요 서체를 기억해 주세요. 요 서체를 하나를 지금 보시고, 다른, 다음 하나는 이 센티넬이라는 폰트인데요. 이거는 어때요? 상당히 그 아까 봤던 이런 식의 우리가 봤던 트랜지셔널한 계열의 서체죠, 그 그렇죠? 이런 서체들 하나와 브이즈 그 서체, 이런 두 가지 서체를 결합을 해서 만든 게이 데드 히스토리라는 폰트입니다, 그렇죠? 이거도 보면 두 가지 서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이름 폰트 이름을 데드 히스토리라고 지었을까요? 아까 피터빌락은 히스토리라고 지었고 이거는 데드 히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결국 그 아까 봤던 이 v g 라운드라는 20세, 20세기 최근에 만들어진 폰트와 과거에 만들어진 서체 그냥 짬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서체를 선택하거나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역사성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는 죽었다로 의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체가 이제 더 이상 역사에 종속되지 않고 시기에 종속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의 서체와 지금 서체가 결합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고의 방식들이 모두 피터 빌라 간테도 영향을 줬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히스토리도 다양한 선배 디자이너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 흡입이 되면서 자기만의 요런 프로젝트를 개성있게 표방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도 사실은 데드 히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21가지의 다양한 서체들이. 다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성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말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어떤 양식과 그리고 고려시대 양식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양식이 그냥 다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역사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쵸? 다 섞여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스토리란 폰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추출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다 짬뽕이 돼버림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기나 역사성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식까지 어떤 표현의 즐거움과 그리고 어떤 장식의 자유로 또는 폰트를 쓰는 방식의 자유로 이런 그리고 폰트를 디자인하는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며 오늘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것을 성명을 했고 과연 이런 히스토리라는 어떠한 어, 역사적인 어떤 접근이 타입에 적용됐을 때 우리는 서체를 어떻게 다르게 볼수 있을지를 짧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글자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 피터빌락의 서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도 아주 재밌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어, 한번 여기 타이포테크 들어가 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 그 댓글에도 한번 남겨드릴 텐데 들어가 보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수시까지 폰트를 한번 네, 사용해 볼 수가 있,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서체는 최근에도 어,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마지막 언급을 해 드렸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지금 프랑스에 있는 디자인 출판사에서 이런 책의 표지로도 폰트를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 뉴욕에 있는 펜타그램에서도 이런식으로 사용했겠죠 그쵸 그래서 다양하게 예, 우리가 서체를 만든 것들을 이렇게 세,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치 보시면 오늘은 뭐 다시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 조혜정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저 예전에 타이퍼랩이 수강해줬던 분들 많이 오시네요 다들 잘지내고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타입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들 그리고 타입을 어떤 개념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서체를 만들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취향에 의해서 서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있는 서체를 잘 정리를 해서 그것만 재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규칙과 룰만 짠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히스토리처럼 수식까지 다양한 모양을 결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결합되는 가지수에 따라서 수식까지 모양이 만들어지고 쭉 보시면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단순한 거와 두꺼운 거 또는 또 복잡한 거, 복잡한 거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가지수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수식까지 다양한 글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타입 디자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또는 글자를 잘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글자의 어떠한 그 시대성 어떤 시대에는 어떤 형태가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재결합해 볼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한번 유추해 볼수 있다면 어, 그래픽 디자이너나 또는 디자이너로서 어, 다양한 어떤 음, 실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오늘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 있거나 또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뭐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죠.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 타입의 어떤 역사를 좀 알아야 돼서 오늘 했던 뭐 올드스타일 트래지셔널 모던 뭐떤 요런 어떤 용어도 좀 아셔야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 형태적인 변화도 과거에는 왜 이런 형태가 쓰였고. 최근에는 왜 이런 폰트가 이런 형태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아셔야 됐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요, 요 지금 이히스토리 o 타입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니까 한번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에는 우리가 요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타입 디자이너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피터 빌락은 그 지난 방송 보시면 그레타산스라는 폰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했던 이 히스토리 폰트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이두 가지 타입만으로도 이피터빌다는 정말 중요한 타입 디자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 외에도 최근에 또 어떤 방식으로 타입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제너레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또 작가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연휴지만 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